2시 3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2부에서 줄도 돌발 퀴즈 드렸어요. 목소리를 찾아라의 주인공의 노래 따따따. 저는 제목만 봐서 그 문장기 그러면 열쇠 따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주제곡인 줄 알았더니 따로 있나 아니고. 따로 있나의 그 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이분을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두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그대는 누구신가요? 아, 제 이름을 밝혀도 됩니까 지금? 네네네. 아, 저는 바보사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입니다. 이현승입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 이제 즐거운 오후 2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네네. 드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현승은 누구인지 저희들이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로 6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는 바보사랑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본인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인사만 잘 했어요. 얘기했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죠. 아유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네, 자랑거리도 있고. 에너지가 네. 훨씬 느껴지는. 그리고 전화가 와서 계속 와가지고 이거 불편하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예, 예. 저는 이런 이거.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예. 네네. 저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시죠, 뭐. 어, 예. 귀엽고 듬직하고 손마손마 같은 우리 뭐 수수한 이미지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귀엽고 네네. 듬직하다고? 그러니까 완전 상반된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어, 많은 분들이 그 문자로 네네. 이야 그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이 현승님의 노래를 들으면은 즐겁게 네네. 살아가고 있다고 멋진 인생의 네네. 이현승님 고맙다고 뭐 7217님 어, 감사합니다. 근데 가수 이름 맞춰달라고 하니까 이문남이라는 이름도 많이 올라와요. 아, 아 제가요 처음에 예. 시작을 할 때 본명 제 이문남이 본명입니다. 어 네네 본명으로 시작을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네. 네. 이름을 이현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도 이렇게 알고들 계시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문남에서 이현승으로. 네네네. 그럼 이제 이현승은 이제 돌 정도 됐네요. 아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요. 예예. 예. 그 이제 이문남이라는 이름을 꼭 써야 된다고 나한테. 왜냐하면 이문이 많이 남아서 이문남이라고 지었다고. 그 뜻이겠어요. 네. 그래야 되는데 예. 이문이 안 남더라고. 해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군요. 네네 이현승으로 했더니 아, 네. 잘 되더라고요. 어 그랬어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시고요. 사랑도 많이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로도 네네. 야 트롯계의 아이돌이다라고 7217에 너무 극찬이시고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어 예예 예. 그 명품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7661님 명품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노래할 때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좋다고. 어, 예. 네. 아니, 뭐, 작년에 뭐, 신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53회 가수의 나라에서 신인상 받았습니다. 야 신인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네, 신인 가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팬분들이, 그리고 네네. 뭐, 정국에 계시는 뭐, 팬분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니까 사랑받으니까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변하고. 어, 그럼요. 제가 고향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네네네. 많이 그저 구수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그 트로트 페스티벌 네. 후보대사 되면서 그 기자분이 기사를 하나 쓰신 게 있는데 네. 이미지 정말 구수하고 입담도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좀 고급스럽게. 야, 아니 뭐 그 손댄 건 아닌데. 아니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도. 끝나더라고요. 어 그냥 사랑만 받아도. 어,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쁘다 그렇구나. 예쁘다 하니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예쁨 네네.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예 예. 자, 아니 우리 또 이제 117번째 정답 주신 분도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네. 자, 정답 주신 분은요? 이현승 잘 맞춰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7214번님 즐거운 오후 2시가 선물 드립니다. 아, 예. 와우 축하합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또 이현승 씨가 네. 뭐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뭐 우승도 하고 뭐 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아 그. 뭐, 그러니까 타방송이죠. 그 네. 도전 이거 하는 꿈에 네. 우리 그 프로에서 이제 네 번 출연해서 이제 우승까지 하고요. 오. 네네 마지막에 이제 사랑상도 받고 뭐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고 그런 분인데 네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앞서도 잠깐 네. 얘기하셨는데 따따따는 네. 이문남으로 활동할 때. 네, 불렀던 네, 노래고. 네, 네, 네. 자, 이 현승으로 요즘에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래가 바보사랑이라고요? 네네. 왜 바보사랑이에요? 어, 바보 같다고 그 부부 얘기입니다. 부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네. 사실은 그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냥 소원해지고, 네. 네네네. 서로 소홀해지고 말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그 와이프를 위해서 부인을 네. 위해서 이 남자가 이제 세레나데 같은 거예요. 아. 정말 당신만을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너무 바보 같은 거죠. 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핀잔 주고 왜 이러냐 뭐 변화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네. 바보사랑이라는 곡으로 정말 사랑해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 평생을
바치겠다 해서 이렇게 바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의 이제 그동안에 고마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어떤 그런 얘기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이 노래를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요? 어떻게 들으시는지. 예. 오늘은 그 아내들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지금 이 이런 노래를... 얘기를 해줬으면. 아니면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좀 듣고 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보사랑 듣고 평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요. 2925번입니다. 이현승의 노래 바보사랑 평해주세요. 이현승의 바보 사랑 사랑해 사랑해 거기에서 노래 어때요? 네? 노래 어때요?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이제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심사위원단에 그 평들을 좀 한번 마음의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예예 아, 네. 예. 상처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가슴을 네. 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됐다. 네. 아, 우선 좋다 좋아 이 노래는 눈을 감고 들어야 해요. 라면서 가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아 우리가 잘못 들었네 그럼.
눈을 뜨고 들었는데. 아, 7471번님은 꼭 내 마음 같아서 너무 좋다 하세요. 갑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보고 싶어지신대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이제 밥, 이제 그. 바꿔서 얘기할 수 바꿔서. 있지. 바꿔서. 네네네. 예. 그,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 말을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했다는 이 사랑 노래인 것 같아서 아주 좋다고 4903님도 보내주셨고요. 와. 뭐 고음 저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 좋다고 가사도 가사고 9342번님 감사합니다. 예. 그 왜 얼굴은 바보 같지 안 생겼구만 그렇게 매미 바본가봬요. 당신밖에 몰라. 그래서 2357님 보내주셨어요. 아따 감사해요. 예. 아 그리고 저기 정읍에도 왜 또 저기 있잖요 그 양반 그 가수 그 저기 송대관 씨. 네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송대관 씨하고 잘 아시냐고. 구수한 된장찌개 목소리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셨네요. 아, 예. 그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을 이렇게 사랑에 반복되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 감사합니다. 예. 남편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다.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보라고. 1733번님. 예. 아니 그리고 네네. 지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현승 씨를 그 이게 노래하는 모습도 봤지만 네. 사회자로서 이현승 씨를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회자. 아 예. MC도 많이 봤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네. 가수가 아니고? 처음에 그 가수 활동 하기 전에요. 네네. 이 MC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현승 씨가 재주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강사에 웃음 치료사에 레크리에이션 강사 뭐 못하는 게 없네요. 뭐 자격증 한 8개 정도. 네? 자격증. 자격증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그 MC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네. 예능 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오. 그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도 계속 네네. 오락부장 같은 거 계속 했었어요. 오락부장? 아니 지금 네.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데 오락부장이라고? 아 이래서 나이가 발전한다. 왜요? 저도 오락부장 했는데요. 아, 네. 그런 거예요? 일단은 40대다. 40대 이상이다. 네. 아이, 그럼... 오락부장하고 원단장하고 막 그랬죠. 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 정도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 그랬군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쪽이 어떤 끼가 있었는데 노래도 잘하는. 그래서 이제 또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결심하게 된 건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포기했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갑자기 어떻게 이게 번개를 맞았다거나 뇌를 한번 때린 적이 있었어요 제 머리를. 툭하고 뭔가 진짜 추가로 때렸는데 정말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제가 사실은 이제 복지관이나 네네. 그런 곳에서 재능 기부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노래를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너무 좋아해주고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노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분들이 어머 선생님 노래를 너무 정말 선생님 부르면 좋아요 막 이러시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수를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느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의 노래를 이제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네. 네, 안주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은 말리고 아우 네. 애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보, 네. 엄청나죠, 제가. 엄청 말렸죠. 아 가족들은 좀 반대하는 네네네. 입장이었었고. 네네, 엄청 말렸죠. 네.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였죠. 가족. 남자가 또 이렇게 또 깊은 꿈을. 가졌으면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바보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네. 그 어때요? 한 6년 동안 이제 지금 가수 생활을 했는데. 네네. 그
아내가 어떻게 이제 지금은 잘 했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어? 라든가. 그래도 지금은 뭐, 애기와 와이프도 그렇지만요. 저희 그 딸들이. 네. 그래서 딸이 셋인데. 딸들이 아버지를, 언젠가부터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아빠가 이제 가수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아빠가 진짜 가수라고 인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TV에서도 봐도 뭐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좀 아이들이 아빠는 진짜 가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네네. 그쵸? 원동력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빠가 가수가 아니고, 우리 아빠 인기 스타다? 그런 소리 들어야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좋은 노래로요. 예.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우리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귀라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바이러스도 확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그런 멋진 공연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저도 사실은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그 즐거운 오후 2시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려가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행복하게만 사세요. 아셨죠? 갑자기 귀여운 척이 나왔는데요. 다 가지고 있대잖아. 네. 가끔 귀여운 척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다음에 코로나 19 종식되면 우리 네네. 저희 대전 MBC에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예예 네? 방송 한번 하자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끝으로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아 제곡 중에요.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소녀들을 위해서 제가 소녀라는 곡하고. 또 텐션 있는 곡, 이 2시에 딱 맞는 텐션 곡으로 아마 소녀라는 곡.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어도 소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여자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아가씨입니다. 앞에서 아내를 위해서 바보 사랑, 이번에는 소녀들을 위해서 소녀.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이현승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자 오늘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으라의 주인공 이현승이었습니다. 이현승 씨의 소녀 함께 들으시죠. 머리 휘날리며 수줍은 미소 머금고